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오늘은 기초 그래프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으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너비 우선 탐색은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의 최단 경로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러면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의 최단 경로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는 오늘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를 찾는 네 가지 알고리즘,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벨만포드 알고리즘, SPFA 알고리즘, 그리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는 네 가지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프에서의 경로의 길이라는 건요, 경로가 지나는 간선의 가중치의 합을 뜻합니다. 즉, 간선의 가중치라는 것은 간선의 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V1에서 V2로 가는 최단 경로는 V1에서 V2로 가는 경로의 길이가 최소인 경로를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V1과 V2가 주어지면요. 다음과 같이 가중치가 3인 간선 2개를 지나는 길이가 6인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가중치가 5인 간선과 1인 간선을 하나씩 지나서 길이가 6이 되는 경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가중치가 3, 1, 1인 3개의 간선을 지나는 길이 5의 경로가 있을 수 있고, 이 경로가 모든 경로들 가운데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경로가 됩니다. 즉, 이 경로가 V1에서 V2로 가는 최단 경로고요. 최단 경로의 길이는 간선의 가중치의 합인 5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시작 정점 V 스타트가 주어질 때 다른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V 스타트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오늘 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너비 우선 탐색을 변형한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BF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하시죠? 이 너비 우선 탐색을 보다 엄밀히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시작점을 Q에 넣고, Q에서 정점 X를 빼고 이 정점 X에 연결된 각 정점 I에 대해 이 정점의 최단 경로를 전파시켜주는 과정을 모든 정점에 대해서 반복해주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만 바꿔주면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에서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장 거리가 짧은 정점부터 방문하는 게 아니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Q를 시작점에서부터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정점을 뱉어내는 우선순위 Q로 바꿔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선순위 Q를 사용하도록 바꾼 새로운 알고리즘을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순위 Q가 거리 순으로 정점들을 정렬해야 하니까 정점들을 우선순위 Q에 넣을 때 정점으로의 거리와 묶어서 넣어주어야겠죠. 하지만 이대로 그대로 돌리게 되면요. 여전히 이 알고리즘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정점을 우선순위 Q에 여러 번 넣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요. 최단 경로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색을 하면 위에 있는 길이 6인 경로와 아래에 있는 길이 5인 경로를 둘다 보게 될 건데요. 위쪽에 있는 길이 6인 경로를 먼저 찾고 정점 V를 우선순위 Q에 넣어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더 짧은 경로는 위 경로를 이미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 버리겠죠. 따라서 이미 우선순위 Q에 넣은 적이 있더라도 더 짧은 경로를 찾아주었다면 갱신된 최단 경로를 다시 우선순위 Q에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기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더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고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전역 배열에 선언된 디스트 값이 지금 한 정점을 우선순위 Q에 여러 번 넣는 걸 허용을 했지만요. 이 4번 과정은 여전히 한 정점에 대해서 한 번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전역 배열에 선언된 디스트 값이 정점 X를 우선순위 Q에 넣었을 시점의 디스트 값, 즉 정점 X와 같이 넣은 디스트 값과 다르다면요. 이 정점 X를 넣은 이 시점 이후에 다시 정점 X로 도달하는 더 짧은 경로를 발견해서 디스트를 다시 더 짧게 갱신을 해준 다음에 우선순위 Q에 다시 넣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해줄 4번을 해봤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큐에 넣은 그 원소가 빠질 때더 짧은 경로로 다시 갱신이 되게 되겠죠. 사실은 더 나중에 넣었던 더 짧은 경로가 더 빨리 빠져서 최단 경로를 이미 전파시켜 두었겠죠. 그러니 이 우선순위 큐에 X번 정점을 넣었을 시점의 디스트 값, 즉 우선순위 큐에서 빼낸 디스트 값이 지금 이 디스트 X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값과 다르면요. 사실은 이 빼낸 디스트 값이 디스트 X보다 더큰 값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빼낸 값은 정점 X로 도달하는 최단 경로가 아니고 진짜 최단 경로를 찾기 전에 찾은 덜 최단 경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에는 4번 과정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각 정점에 대해서 4번 과정을 우선순위 큐에서 첫 번째로 빠졌을 때단한 번만 실행하게 됩니다. 각 정점에 대해서 4번 과정을 실행했을 때에는 시작점에서 X로 향하는 최단 경로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다는 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큐에서 우선순위 큐로 바꾸어졌을 때 고려해야 될 점을 모두 고려를 해주게 되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구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요, 각 간선은 우선순위 큐에 단한 번씩만 들어가게 되므로 우선순위 큐에 원소가 들어간 횟수는 많아야 오더 오브 2번이 됩니다. 그러니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2 로그 V가 됩니다. 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해 줘야 될 것을 선언을 해 줬습니다. 위에 있는 using pint는 pair int int는 두 정수가 들어있는 구조체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pair 괄호 열고 int, int를 선언을 해줌으로써 이 pair int int가 두 개의 int 자료형을 묶은 구조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using pint는 pair int int라고 해줌으로써 이 pair int int를 pint라는 한 단어로 짧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typedef나 sharpdefine과 유사한 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air int int는 first하고 second라는 두 개의 int형 변수를 묶은 게 되는데요. 이 first 변수를 x로, second 변수를 y로 이렇게 sharpdefine 문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 pint형 구조체에 .x와 .y만으로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C++ 라이브러리 함수와 구조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것을 구글에 STL pair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finity 변수를 정의를 해주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전에 디스트 배열 이 값들을 전부 다 인피니티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됐죠. 실제 무한대를 배열에 넣을 순 없으니까 인피니티의 역할을 할 만한 굉장히 큰 정수 하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 변수를 무한대라는 값 대신에 넣어주겠습니다. 실제로 이 인피니티 값이 충분히 큰지 이것보다 더 크면 롱롱을 사용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닌지를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피니티 값을 충분히 크게 선언을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priority queue를 그 밑에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priority queue 괄호 열고 pint 괄호 닫고 로만 선언을 해줬으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큰 원소부터 팝해주는 maximum priority queue가 선언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게 priority queue 괄호 열고 pint, vector 괄호 열고 pint, greater 괄호 열고 pint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가장 작은 원소부터 팝되게 되는 최소 우선순위 queue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미리 저녁에 선언을 해주고요. 이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이렇게 메인 함수 안에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디스턴스를 인피니티 에 해당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제 우선순위 큐에 스타트와 스타트로 향하는 거리 0을 묶어준 페어를 제일 먼저 넣어주는 작업과 스타트로의 거리를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큐가 빌 때까지 이 while문 안에 있는 것을 반복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방문하고 있는 정점 now와 이 now로 향하는 거리인 now d를 빼내주게 되고 이 now d가 now로 향하는 최단 거리가 맞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요. 이 최단 거리를 이 form은 안에서 전파시켜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예시 코드를 보지 않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꼭 직접 구현해 보시는 작업을 한 번쯤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큐를 활용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다이크스트라라는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처음 제안했을 때는 우선순위 큐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클래식한 구현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트 스타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주고 나머지 정점들로 향하는 디스트를 무한대로 초기화시켜주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크스트라가 제안한 방법은 우선순위 큐를 쓰지 않고 직접 모든 정점들을 보면서 방문한 적 없는 정점들 중 디스트 X가 가장 작은 정점 X를 직접 찾아줍니다. 이때는 디스트 X가 진짜 최단 경로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요. 디스트 X가 시작점으로부터 X로 가는 최단 경로를 담고 있음이 보장이 됩니다. 이거는 직접 꼭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각 정점에 대해서 인접한 정점들을 모두 보면서 X로 향하는 최단 거리를 인접한 정점들로 전파시켜 줍니다. 이 작업을 모든 정점에 대해서 반복해 주는 게 실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오더 오브 V2 시간에 작동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 큐를 사용했을 때 오더 오브 1호그 V보다 느리죠. 우리가 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작동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트 X가 가장 작은 정점 X를 찾는 이 과정을 우선순위 Q를 활용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을 모두 보지 않고도 우선순위 Q에서 가장 거리가 작은 정점을 빼내는 것만으로 오더 오브 로그 V 시간에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 Q를 사용할 때각 정점을 방문했는지 방문 안 했는지 비지티드 배열을 써서 명시적으로 체크해 주지 않았죠. 그 대신 최단 경로를 찾았을 때단한 번만 최단 경로 전파 과정을 실행시켜 줌으로써 각 정점을 한 번만 방문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디스트 now가 지금 우선순위 큐에서 빼낸 now d와 같은지 확인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굳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클래식한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실수를 하기가 매우 쉽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한 부분이라도 빼먹거나 잘못 쓰면은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요. 각각의 부분을 빼먹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클래식한 구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각각의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을 해서 각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절대 빼먹지 마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도 생각할 거리가 매우 많은 알고리즘인데요. 이 생각할 거리들은 모두 연습 문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연습 문제는 그냥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는 문제로부터 아래로 갈수록 어려워질 건데요. 꼭 모든 연습 문제를 풀지는 않더라도 꼭 혼자의 힘으로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아까의 설명에서는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요. 각 간선은 한 번씩만 우선순위 큐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죠. 이것은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중치가 음수인 간선이 존재할 때는 각 간선이 한 번만 들어간다는 게 보장이 안 되고요. 이때에는 시간 복잡도가 크게는 지수 시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프에 음의 사이클이 존재하면요. 이 음의 사이클을 돌면 돌수록 거리가 더 짧아지니까 최단 경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이 알고리즘은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따라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간선의 가중치가 모두 양수인 그래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점에서 강점이 있는 또 다른 알고리즘을 지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벨만이라는 사람과 포드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과 똑같은 초기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간선을 순회해서 디스트 V보다 디스트 U 더하기 L이 더 작다면 디스트 V를 이 값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반복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U에서 V로 가는 간선이 있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 U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1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V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30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간선을 보고 V로 가는 14인 거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V로 가는 14인 거리를 찾았으니까요. 원래 알고 있던 V로의 거리인 30 대신 여기 14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간선을 보면서 새로운 최단 거리들을 찾아주는 과정을 벨만포드 알고리즘에서는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간선을 완화해준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간선을 한 바퀴 돌면서 각 간선을 완화해주는 과정을 V-1바퀴 돌면서 반복을 해주면 벨만포드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으로 향하는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VE가 되겠죠. 이번 과정을 각 간선에 대해서 반복하는 게 오더 오브 E의 시간이 들고 이 과정을 오더 오브 V번 반복하기 때문이죠.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의 정당성, 즉 벨만포드 알고리즘이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찾아준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게요. 먼저 이미 전 V를 잡으면은 시작점 스타트에서 V로 향하는 최단 경로가 존재합니다. 물론 사실 한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에 음의 사이클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모든 정점에 대해서 시작점에서의 최단 경로는 음의 사이클이 없는 이상 존재하고요. 이때 간선 완화를 경로의 길이만큼 반복해주면은 이 시작 지점부터 V까지의 최단 경로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최단 경로는 존재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리기 전에는 모를 뿐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찾을 최단 경로라고 해보죠. 이때 간선을 완화해주는 작업을 한 번씩 해줍시다. 첫 번째 간선 완화에서는요. 시작점에서 거리가 2인 이 정점으로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 간선 완화에서는 두 번째 정점으로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 간선 완화에서는 세 번째 정점까지, 네 번째 간선 완화에서는 네 번째 정점까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간선 완화를 해주면은 다섯 번째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최단 경로는 단순 경로이므로 최단 경로의 길이는 많아야 V-1이 되고요. 최단 경로가 지나는 간선의 개수는 많아야 V 빼기 1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 과정을 V 빼기 1번만 반복을 해주면 어떤 정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든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물론 오더 오브 VE에 작동을 하게 되겠죠. 이 증명에서는 간선의 가중치가 양수라는 사실이 이용되지 않았어요.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완화 과정이 V 빼기 1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해요. 이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가정을 했던 최단 경로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래프에 음의 사이클이 존재할 때 완화 과정은 V-1번에 끝나지 않게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벨만포드 알고리즘은 음의 사이클이 존재하는지까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의 구현을 살펴볼 건데요.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점 A와 정점 B를 잇고 있는 길이 D의 간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A, B, D 세 개의 배열 안에 저장을 해두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각각의 간선을 순서대로 도는 작업만 계속 반복해주면은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안쪽 포문에 들어있는 게 각각의 간선에 대해서 완화 과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을 V-1번 반복하면은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고, 여기서 한번더 반복을 해줘서 V번 반복을 해주고, 마지막 반복에서 완화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는가를 체크를 해주면요. 그래프에 음의 사이클이 존재하는지까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에 음의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여러분께 연습 문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SPFA 알고리즘은 벨만포드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한데요. 벨만포드 알고리즘의 Q를 이용한 최적화가 SPFA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공부했을 때도 다이크스트라 선생님께서 처음 제안한 오더 오브 VE짜리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우리는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오더 오브 1로그 V로 최적화시켰죠. 벨만포드 알고리즘도 Q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인데 어떻게 우선순위 Q를 쓰지 않고 Q를 써서 최적화를 할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SPFA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다만 평균 수행 시간만 SPFA 알고리즘이 개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SPFA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SPFE 알고리즘도 역시나 먼저 디스트 스타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주고 나머지 정점들에 대해서 디스트 i를 무한대로 초기화시켜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시작점을 Q에 넣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2, 3, 4번 과정을 반복을 해줄 건데요. Q에서 원소 X를 빼고 이제 Q에서 뺀 원소 X에 대해서요. X와 인접한 간선들을 모두 보고 이 간선들 모두에 대해 완화 과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완화 과정에 성공한 간선들의 반대편 끝을 봐서요. 이 반대편 끝에 있는 정점이 Q에 지금 들어있지 않다면 다시 Q에 넣어줍니다. 이 과정을 Q의 원소가 남아있을 때까지, 즉더 이상 완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SPFE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요. Q 안에 하나의 정점이 최대 V번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오드 오브 V2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신기하게도 평균적으로 랜덤한 그래프에 대해서 오드 오브 2에 작동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PFE 알고리즘은 신기하게도 벨만포드 알고리즘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시간 복잡도도 최악의 경우에는 같지만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도 또한 간선의 가중치가 음수일 때도 잘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음의 사이클이 없을 때에는 Q 안에 하나의 정점이 V번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음의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도 판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SPFE 알고리즘은 벨만포드 알고리즘보다 구현이 복잡하다는 점만 제외하고 놓고는 상위 호환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까지 간선의 가중치가 음수가 될수 있을 때의 최단 경로를 찾는 최악의 경우 오드 오브 VE의 알고리즘을 두개 살펴봤습니다. 이 알고리즘 또한 연습 문제를 직접 코딩해 보면서 스스로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코딩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지금 정상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이때까지 풀었던 시작 정점이 주어질 때 다른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단 경로의 길을 구하는 이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모든 가능한 시작 정점과 모든 가능한 끝 정점에 대하여 U에서 V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모두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V제곱계의 최단 경로를 동시에 구하는 알고리즘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발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dpxy를 정점 x에서 정점 y로 가는 최단 거리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dp식을 보면요. 뭘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죠. 그러니 k라는 인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dpkxy를 정점 x에서 정점 y로 가는 중간에 1번부터 k번 사이 정점만 지나는 최단 거리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정점 x와 정점 y는 1번에서 k번 사이일 필요는 없고요. 이 사이에 있는 x번, y번 정점을 제외하고 방문하는 사이에 있는 정점들이 1번에서 k번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보았습니다. x와 y 사이에 직접 간선이 존재한다면은 dpkxy는 이 간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 초기 조건을 dp0xy를 x와 y 사이에 간선이 있을 때이 간선의 길이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아닐 때에는 무한대로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만약 다중간선이 허용이 돼서요. 간선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면 들어오는 간선들 가운데 가장 짧은 간선의 길이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이 dp식에서 점화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dpk-1로 시작하는 dp 값들을 모두 구해놨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dpkxy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x번 정점에서 y번 정점까지 갈때 1번부터 k번까지 정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우리는 붙어 있죠. 사실은 그냥 k번 정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최적일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로가 최적일 경우에는 그냥 dpkxy를 dpk-1xy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k번 정점을 사용할 때더 거리가 짧아진다면요. 이 k번 정점은 x에서 y로 가는 최단 경로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경로를 x번 정점에서 k번 정점으로 가는 앞부분과 k번 정점에서 y번 정점으로 가는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요. 이 각각의 경로 사이에는 1번부터 k-1번까지 정점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X에서 Y까지 가는 1번부터 K번까지 정점을 사용하는 최단 경로가 X에서 K까지 가는 1번부터 K-1번까지만을 사용하는 최단 경로와 K에서 Y로 가는 1번부터 K-1번까지 정점을 사용하는 최단 경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점 K는 최단 경로에서 단한 번만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 항상 K번 정점을 사용할 때의 최단 경로는 이렇게 두 DP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1번부터 K번 정점까지를 사용했을 때 X번에서 Y번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1번, 사실은 K번 정점을 사용하지 않고 1번 정점부터 K-1번까지의 정점을 사용하는 경우와 2번, K번 정점을 사용해서 경로를 양쪽으로 나누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DP 점화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DP1XY를 쭉 계산을 해주고 이 DP1XY 값들을 이용해서 DP2XY를 쭉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DPK-1을 이용해서 DPK를 계산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3차원 배열을 선언할 필요가 없이 그냥 X, Y 두 개의 인자만 고려한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서요. 계속 이 2차원 배열을 덮어 씌워주는 방식으로 이 DP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짧은 코드로 모든 쌍 최단 경로 찾기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3중 폼은 한 번만 돌게 되면은 디스트 ij에 정점 i에서 정점 j로 가는 최단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한 DP 배열은 여기서 디스트라는 이름으로 쓰였고요. 사실은 DP 배열의 값들이 최단 경로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디스트 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위에 적혀진 대로 디스트 값들을 제일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이렇게 3중 포문을 돌면은 모든 쌍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중 포문을 돌때한 가지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DPK-1XY에서 DPKXY를 얻어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주니까요. K에 대한 포문이 IJ에 대한 포문보다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이한 가지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v 세제곱이고요. 길이가 음수인 간선이 존재해도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으로도 이 그래프에 음이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모든 간선의 길이가 양수인 게 보장이 된다면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V번 돌려주면은 order of V2 log V라는 V 세제곱보다 더 빠른 시간 복잡도에 모든 쌍 최단 경로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V번 돌린다라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죠. 길이가 양수인 간선만 들어오더라도 시간 복잡도상 플로이드 알고리즘 은 너무 느리고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V번 돌려야만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있을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요. 모든 쌍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몸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실제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order of V 세제곱이긴 하지만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구현량이 매우 적고 실제 작동 속도도 매우 빠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 또한 간단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조금 더 남아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와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과는 비교가 안 되게 짧은 코드로 모든 쌍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신 다음에 응용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네 가지 알고리즘,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벨만 포드 알고리즘, SPF 알고리즘과 플로이드 알고리즘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에는 최소 스패닝 트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